오승훈 골키퍼가 직접 잡아냈습니다. 완델선. 자, 김동섭 선수는 계속해서 이런 장면을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호흡이 조금만 맞아진다면 아주 괜찮은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현승. 자, 빠져들어간 선수 조심해야죠. 자, 이 벼락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뒤쪽으로 빠져가는 선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중앙으로 밀어줍니다. 황인범. 저 알려주셨어요. 자, 이번에 왼발 슛! 골!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전시의 대전 한의원이 만들어냈습니다. 대전의 역습. 자, 빠르게 넘어오고 있는 대전 고민혁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현승이 있습니다. 자, 직접 슈팅. 오, 자, 굴절됐고요. 자, 지금은 골이 들어갔네요. 자, 대전 한 번의 역습 상황에서 선제골 터뜨립니다. 예,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또 바라는 게 또 골 아니겠습니까? 자, 자, 황인범, 황인범, 와, 잘 골대를 맞추나요?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잘려 들어가면서 볼 터치까지도 또한 마무리까지도 깔끔하게 했거든요. 대전이 후반 들어서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의권 한번 접었고요, 올라갑니다. 자, 한의권 한 명 접고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뒤쪽 안상현. 아, 대전 좀처럼 들어가는 김인성입니다. 인천의 소닉붐 김인성. 아, 아, 이번엔 한의권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으로 걷어내는 대전. 인천의 던지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후반 교체 카드 대전은 황지웅, 인천은 진성욱과 김동석을 투입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뭐 황지웅도 올 시즌 3개 도움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미드필더에서 풀어줄 수 있는. 자, 이현승이 뒤쪽으로 내줬고요. 자, 오른쪽으로 벌려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전의 찬스. 자, 가운데 돌아서면서 한의권. 아, 황지웅 슈팅까지 가져갔나요? 오! 자, 황지웅의 슈팅. 그렇죠. 대전은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대전입니다. 박주영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줬고 공을 따내고 있는 대전인데 좁은 공간 뒤쪽으로 일단 공간을 열어봅니다. 이강자 아, 처리를 하지 못했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대전의 공격. 아, 네. 공 살려냈습니다. 측면까지. 아, 한의권 선수 좋았어요. 네. 이광민. 네.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반 막판에 골이 살아 있습니다. 이현승이 찬스죠. 아직은 어린 선수긴 합니다만 이제 경험이 쌓이고 경기 감각이 올라온다면은 이 선수가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비수 두 명 사이를 한의원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신의 개인기를 승부 한번 과시해봤습니다만 마지막 터치가 길게 떨어지며 대전의 역습. 자, 그렇죠. 대전도 직선적인 역습을 빠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앞쪽으로 달립니다. 아, 차두리 선수. 팀의 선수가 엉켜있는 상황. 길게 올라갑니다. 네, 골키퍼 터칭. 뒤쪽에 이선에서. 야, 끌어내나요? 낙하기가 처리를 하지 못했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대전의 공격. 아, 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조직력이 갖춰졌다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겨냈고요. 자, 계속해서 어드밴티지가 잘 나왔습니다. 경남의 수비 블럭이 탄탄하게 잘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 빼냈습니다. 한의권. 태클 피해냅니다. 밀었는데요. 넘어집니다. 양팀 22번 선수 간의 대결이었습니다.